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8월 8일까지 하면 돼요. 8월 8일까지 하면은 뭐 보충 수업 8시간 네? 무료로 해서 그 다 보충 강의 해준다는 거죠. 네네. 예.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그러니까. 대단. 아니 뭐 컨셉이야. 컨셉은 아니고. 네. 원고가 이게 있는데 원고가 있으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읽잖아요. 이렇게 제 생각대로. 근데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대본이 있어서 대본이 힘들었다.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대본이 없었으면. 아,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여튼 근데 매력 있네. 오히려 네. 두 사람이. 아, 진정성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신뢰감이 들고. 설레발 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자, 오늘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환율이라는 이제 주제로 투자 전략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한 이제 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줬고요. 미국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내년 1월에 테이퍼링을 미국이 이제 개시하는 거. 그걸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좀 잡아줬고 네. 유럽이 지금 경제 활동이 개선되면서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아마 4분기부터 줄여 나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이제 같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하긴 하지만 9월 이후로는 이제 달러 강세도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결국 유로존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달러 강세는 이제 완화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외에 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더 이제 적어줬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경제 환경이 이제 순환은 하는데 유로존이 못 쫓아오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유로존의 정상화가 뭐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는 더 강해지겠죠, 사실은. 네. 근데 달러가 뭐 장기간 강해지진 않겠지만 일단 조금 더 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 대안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 지역 간 경기 모멘텀의 어떤 차별화는 좀 있긴 있는데 연준 스스로가 이제 너무 지금 뭐 미국은 좋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오면 테이퍼링을 지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긴축을 아예. 그래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던 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2016년도에 옐런 의장이 그 중국이 하도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 인상 하려다 접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환율을 그래서 전망을 해줬어요. 요 의견대로 하면 환율 전망을 했을 때 기본적인 시나리오 이제 유럽도 좋고 미국도 같이 가는 시나리오면 달러화는 9월 전후로 해서 약세로 꺾일 것 같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안 시나리오 아까 1번. 유럽이 좀 뒤처지는 가운데 미국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좀 그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대안 시나리오 2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이 다른 데랑 이제 발을 맞추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달러가 오랫동안 강세는 안 보일 것 같다. 그래도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달러 강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어쨌든 되게 약하잖아요. 1150원까지 갔는데 세 가지 이유래요. 일단 달러화가 강한 거, 위안화가 강세 보이다가 좀 속도 조절 보인 거, 네. 상승이 둔화된 거, 세 번째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세 가지인데 이 애널리스트 분은 세 번째로 봤어요. 국내 확진자가 너무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 같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국내 고유 요인에 따른 원화 약세인데 만약에 국내 확산이 없었으면 원달러가 1110원까지 빠졌을 거라고 좀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원화가 완정화되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사회적 지금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적용하면 보통 한 달 내에 좀 안정화됐대요. 네. 과거에도 그렇게 보면 9월 전후에는 좀 원화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8월까지는 좀 원화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변동성 보이다가 9월부터는 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시장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좀 올라가면 증시가 네. 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9월 달, 그러니까 8월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확진자가 어쨌든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아야죠. 네. 그리고 오늘 잠깐만요. 오늘 이제 일정 좀 일정 네, 일정만 네. 좀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잠시만요. 예. 네. 미국의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네, 게 있죠. 미국의 6월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네. 7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오늘 이제 금요일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더라고요. 네, 옵션 네. 만기일. 그래서 네. 오늘 옵션 만기니까 조금 변동성은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두 번 위에 나간 건 그래도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좋은 발언만 하다 그러니까. 한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전혀 뭐 나쁜 발언은 안 해서 증시에는 네. 오히려 좀 호재인데 근데 네.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해서 아 그래요? 미국에서요? 예, 네, 미국의 아. 반도체 기업들이 TSMC가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네. 너무 아, 좋은 게 TSMC 많이 빠졌더라. 네, 마이너스 5%. 5%나 빠졌더라. 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서프라이즈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5% 빠졌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고요. 한 2%. 네. AMD나 엔비디아는 뭐 비트코인 좀 채굴 수요가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한 4%씩 급락했고 비트코인 같은 거 거래가 좀 줄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지수는 0.3% 정도 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6,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1. 코스닥이 정말 세더라고요. 어제도 20년 만에 최고치 돌파했거든요. 코스닥이. 예. 네. 2000년으로 돌아갔어요. 어쨌든. 쌍끌이. 네. 외국인 옮기고.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이 오케이. 오늘도 뭐 일단 출발 자체는 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예상 지수상으로 이제 코스피 밀리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빠져서 출발할 것 같고 예상 기준으로는 NC소프트가 2% 좀 갭상승이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NC소프트. 네. 다른 기업들은 다 약보합이거든요. 근데 NC만 조금 갭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했네요. 예. 아니 뭐 썩 좋진 않군요. 네, 출발은 일단 좋진 않습니다. 어제 참 그 삼성전자도 어렵게 또 8만 원 넘었는데, 네, 참 어렵게 어렵게. 시초가는 8만 원이네요. 네. 시초가 8만 원. 시초가 정확히 8만 원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9포인트 좀, 아, 마이너스 13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0.4%, 3273포인트. 어제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좀 빠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포인트 0.27% 확실히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 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코스피 200 기업들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상승하는 기업은 일단 CJ제일제당이 1.4%. 네. 아무래도 그 어제 그 오뚜기가 라면값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음식료가 강하군요. 네. 네. 라면마저 라면이 제일 눈치 보는 거잖아요. 네. 눈치 보는 것마저 올리면 다른 거 올리고 이제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업체도 이해는 되더라. 네. 10년씩 안 올리고 있으니 뭐. 아 이게 보니까 그 커뮤니티 게시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다신 것 분들 보니까 오뚜기는 올려도 된다 좀 심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가 네. 백도 했거든. 네. 아 근데 진짜 요즘 편의점 음식들도 되게 비싼 그 컵밥 있잖아요. 컵밥 네. 무슨 뭐 강된장 비빔밥인데 네. 4,800원이에요. 컵밥이? 네, 컵밥. 응. 그리고 난 야 이게 4,800원이면 어디 진짜 컵밥집을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식당 가서 먹는 거 식당 가면 여의도에는 만 원 이하가 없어요 네, 지금. 그건 그렇죠. 그죠? 네. 여의도 기준으로 거의 만 원 이하 거의 없어요. 거의. 아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컵밥인데 어떻게 5천 원씩 네. 하면 이게 어떻게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 이거죠. 네. 네.
올리는데 이제 내리진 않으니까 음식료 업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도 안 내려가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막 끓여 가지고 또 뭐 주방에서 해가지고 서빙하고 임대료 내고 그 원재료 해가지고 종업원 쓰고 했는데 네. 한 끼에 뭐 몇천 원이다. 이것도 또 그 장사가 될까? 그죠.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지금 또 계속 인플레니까 인건비도 올라가잖아요. 아, 또 요즘에 무슨 오마카세니 무슨 또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끼당 몇십만 원 되는 네. 또 한 달 전 부킹이 안 되고 막 네. 이래요. 와. 비싼 데가 또 더 잘 되더라고요. 비쌀수록 잘 되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밥을 먹으러 가는 건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지 하여튼 아,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찍죠. 계속 찍는 거야. 연출도 해줘 이렇게. 아 이렇게 찍으시라고. 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음식료 이제 대장주인 젤재당이 세고 NC소프트가 2.2%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TNC가 지금 94만 원. 대단하네요. 예, 효성 TNC 진짜. 이제 우리 효성...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10배. 대단해. 예. 와, 대단해. 나 이런 주식 처음 봤네. 효성그룹이 다 좋더라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불과 몇 달 전에 15만 원 했는데 지금 60만 원 넘어갔고. 효성 TNC 정확히 예. 정확히 10배 났어요. 예? 예, 10배 났어요. 언제부터요? 아, 1년 만에 10배 났지. 효성 TNC가? 네. 1년? 1년도 안 됐을걸 거의. 그죠? 와. 야. 누가 엄청... 사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 누가 사서 10배 먹는 거야? 개인도 사고 뭐 아니 여러분 저 10배 드신 분 한 번 좀 한번 채팅에 좀 남겨 주시오. 어떻게 이런 걸 사는 거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야, 나는 한 100%만 나도 지금 10배인데도 안 파는 분은 없겠지 설마. 대주주 말고는. 예, 제일 게시가... 많이 드신 분 한 번 좀 채팅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 남겨 주세요. 예. 한 주 들고 뭐 이렇게 저 그러게 저 정찰병 보낸 거 이런 건 빼고요. 네. 주로 그러니까 이건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네요. 효성 TNC. 그래요?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했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지금 가장 수익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SKC도 2% 정도 반등했고 2차전지 쪽이죠. 금호석유는 오늘 그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KB증권에서 그래서 1% 상승했고 어제 LG화학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0.4% 네. 반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대부분 하락이고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이 현대글로비스가 1.9%, SK하이닉스가 1.2%, 그다음에 포스코도 1.4%, 한국조선해양도 1.9%. 아무래도 이게 후판 가격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 좀 우려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그쵸. 한 1%. 그래서 조선주는 수주보다는 이제 실적 좀 악영향 우려 때문에 대부분 1% 이상씩은 빠지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한 0.5% 정도인데 뭐 거의 뭐 경기 민감주나 뭐 성장주 대부분 다 일단 오전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도 그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 첨보가 2% 올랐고요. 네. LNF가 1.6% 반등했고 보톡스 기업이 이제 메디톡스가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거의 뭐 코스닥 150 다 빠지고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장이 약하면 진단 키트가 올라가는데 오늘은 진단 키트도 많이 빠집니다. 엑세스바이오가 마이너스 5%, 시젠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진자 수가 일단 정점 찍고 조금 꺾이다 보니까 진단키트도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좀 일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게임주 강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오늘 오전장은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수급은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매도 전환됐고요. 200억 정도 팔고 있고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금융 투자 같은 이제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코스피 쪽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200억 정도 매도는 하지만 그래도 네. 전기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109억 원 정도의 순매수는 보여주고 있고
제일 많이 파는 업종은 의약품 업종인 것 같습니다. 77억 정도. 기관 투자들 오는 매도가 많은데요. 주로 파는 섹터는 이제 의료 정밀 쪽으로 좀 보여지고, 이게 의료 기기 쪽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정밀 쪽이 한 900억 정도 매도 나왔고, 나머지는 뭐 전기전자, 자동차, 네. 조선 이쪽 일부 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거의 전업종 사는데 네. 음식료 업종만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네. 아, 이익 실현하는구나. 네, 좀 일부 네. 이익 실현을 좀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염블리님이 효성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작년 말하고 이제 올해 초에 아, 첨단 소재. 첨단 소재나 이제 사실 예. 저희 당사에 또 이한나 연구원님이 그쪽 전문가셔가지고 아. 이한나 연구원 나오게 돼 있던데 다음 주인가? 효성 그룹 워낙 또 빠삭하게 그때 예전에 분석을 또 잘해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효성 그룹 하면 옛날에 워낙 이미지가 좀 그래갖고 참 그런 것만 없으면 샀을 텐데. 아, 이미지로 기업 삽니까, 김프로님? 아,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셔야죠. 이미지로 에이 그건 아닙니다. 뭐 했잖아, 뭐 싸우고 막 그랬잖아. 가고 어디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 어디 들어가고.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분할을 잘한 사례 중에 딱 대표적인 게 두산그룹하고 사실 효성그룹이에요. 효성도 옛날에 그냥 지주회사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효성 첨단 소재 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인적 분할해버린 거예요. 회사를 쪼개버렸어요. 효성 중공. 근데 이제 인적 불안하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가 갑자기 재평가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로. 두산도 그랬어요. 두산 안에 두산 퓨어셀하고 지금은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뀌었는데 이 기업들이 되게 알짜인데 이 기업들 다 10배씩 올랐거든요. 분할하고 나서. 근데 이 지주화 회사 안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근데, 예. 무슨 뭐 또 솔루스 첨단 소재인가 이게 두산 저 원래 두산이었잖아요. 예. 두산 솔루스였죠 원래. 그러니까 첨단 소재라고 돼 있는 것도 괜찮구만. 예. 첨단 소재. 예. 회사 이름이. 무조건 이제 첨단 거기다 첨단이니까. 예. 무조건 이름 괜찮네. 이 집이 엣지 있잖아. 이 집이 첨단 소재. 이 집이 첨단 뭐? 자,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보니까 잠시만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거래 재개됐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예, 아시아나항공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예. 거래 그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요? 그 박상구 회장 때문에. 예. 박상구 회장 그 횡령 비리 혐의였던 것 같은데. 에이. 예.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한 2.6% 정도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오늘 특징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가장 강한 섹터는 뭐 그 2차 전지 이쪽 섹터로 좀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는 것 같아요. 섹터 쪽으로는. 그리고 골판지 제조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아까 이제 효성 TNC 때문에 일단 섬유 업종도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운주 또 비철금속 관련 기업도 오늘 알미늄 업체들인데, 사실 이 알미늄도 그 양극재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네? 소재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 일부 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도 오늘 조금 일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이고,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오늘 그 야놀자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고요. 야놀자는 네. 그 2조 원 투자 받은 걸로 확인됐더라고요. 2조예요? 네, 2조. 1조가 아니고. 네, 소프트뱅크로부터 그 야. 기사 보니까 금액이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오히려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아, 야놀자.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대표주가 많이 빠집니다. 어제 TSMC가 급락하다 보니까 DB하이텍이 한 3.6% 빠졌고, SK하이닉스가 1.6%,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0.8%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언택트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 대부분 빠지고 있고요. 뭐 자동차 업종도 일부 빠지면서 오늘은 이제 뭐 대형사들 위주로는 좀 주가가 조정을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 근데 빠지긴 빠지는데 뭔가 느낌은 네.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아. 네?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나도 정포 닮아가네. 그런 느낌? 아. 감투자. 예. 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오늘 이제 지수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보고서 하나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튀면 안 되는데 확진자 수가 일단 좀 어쨌든 약간 정체돼 버렸잖아요. 증가가 그 부분이 오늘은 좀 우호적으로는 작용 환율 시장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반도체 기업들이 또 한 방 맞아버렸기 때문에 네. 증시 반등이 아직은 좀 제한적인 8만 상황입니다. 그래요? 79구야 79,900원 나 79 그럼 있잖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 슈퍼마켓 가면 다 가격이 699, 799, 뭐 899 그러거든. 아, 69 어떻게 삼성은 들어갑니까? 799 아 참 이게 다들 빠지시네. 아 오늘은 뭐 대체로 이제 장은 좀 약한 모습으로 네, 약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 좀 봐야죠. 리포트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밖에 안 봤네. 하나밖에 안 봤죠. 아 그렇게 감이 없습니다, 전부님. 아 지금 시작했는데 뭘 다 봐요? 아니, 나한테 아까 보내준 게 두 개였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새벽에 제가 한 거고 이제 오다가 그 사이에도 보셨어요. 네, 회사 와가지고 이제 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쪽인데 하나투자증권의 김동아 애널리스트고요. 하반기에 그 글로벌 자동차는 아마 판매가 증가할 것 같고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8,792만 대로 예상을 했고요.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 같고 내년 2023년이 피크라고 적어줬습니다. 9,614만 대. 그리고는 이제 판매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내연기관 차만 가지고는 이제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걸 얼마나 전기차 쪽으로 잘 넘기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600만 대가 넘었고 올해 5월까지는 390만 대로 작년보다 13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뭐 전동차 침투율은 전기차 포함해가지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12%를 일단 넘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12%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까지 다 포함해서요. 순수 전기차 말고 아~ 다 포함해서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예, 포함을 하면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차 판매가 지금 이제 신차 사이클에 힘입어서 5월 달에 지금 9.4%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기차는 좀 부진했어요. 왜냐면 아이오닉 5 생산이 잘 안 돼 가지고 네.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동 모터 수급이 좀 잘 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아이오닉 5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아도 3분기에 EV6가 나오거든요. 네. 예, 이게 또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EV6. 예. 그래서 아마 전기차 점유율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비중 확대 의견이고 또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은 또 다른 산업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과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확장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일단 네, 그래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인데요. 그 NH투자증권의 나관준 애널리스트가 일단 6월 달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좀 적어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임플란트. 요새 임플란트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중국향 수출 성장세라고 하는데 끝을 알 수 없어요. 예, 좀 그 중국 쪽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아.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6월 수출액이 5,924만 달러로 59%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44%. 오우.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도 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쪽 수출이 지금 늘어나서 아마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스테틱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피부 이제 미용 의료기기예요. 이쪽은 뭐 리프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의료기기인데 그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은 6,568만 달러로 작년보다 88% 전월 대비해서는 16.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좀 미용 시술 수요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매출액 수출액이 늘고 있고 톡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보톡스죠. 보톡스는 76%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28%인데 일단 휴젤의 중국향 수출 물량이나 대용제약의 미국향 수출 물량을 제외 두 개를 딱 제외를 하면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는 좀 아쉽다고 합니다. 이 두 네, 기업을 네. 좀 제외하면 그래서 약간 좀 그 쉬어가는 좀 모습도 일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쪽은 좀 좋은데 톡신 쪽은 좀 업체마다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정현승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지금 유틸리티라고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네. 대부분 관심들이 없는데 일단 이제 19대 대선 당시에도 신재생에너지와 탈석탄과 관련해 가지고 양당 모두 이제 뭐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모두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는 있었어요. 당시에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RE100 시행이 확대가 되고 이제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과 화석연료 투자 제한 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번 20대 대선도 관련 정책들은 19대 대선과 똑같이 아마 좀 전개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세부적으로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CCUS라고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약자입니다. 네. 이런 것 네, 같은 CCUS. 이제 요 예, 산업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라든가 수소 보급 확대 거기에 지금 SK 현대차그룹 효선 같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게 네? 있는 게 뭐냐면 탈원전, 원전에 대한 방향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당 쪽은 계속 탈원전 쪽인데 야당은 이제 일부 후보들이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찬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각 후보 간에 좀 원전 쪽은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해외 원자력 발전은 국내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뭐 이집트, 사우디, 폴란드 중심으로 수주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국내보다는 해외 쪽은 좀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네. 원전 쪽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영향이 큰 유틸리티 업종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너무 안 좋아서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등 그 정책 변화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한국가스공사를 최선호주로는 제시를 해줬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나쁠 건 없지 않냐. 아, 네. 전기요금 못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좀 이렇게 그래요. 적어줬으니까 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해도 할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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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아침 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우리 염블리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